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의 도전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미래전략 포럼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발을 떼게 된 미래전략 포럼이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전을 만들고 이를 정책 형성으로 연결을 하고 그러한 비전과 정책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활발한 그 논의를 만들어가는 그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미래전략 포럼이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 비전을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미래 대응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들에게 비전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포럼은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미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비전과 전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우영입니다. 예. 사실은 오늘 정말 귀한 자리를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이 의미 있는 제1차 미래 전략 포럼이고요. 예, 또 새로운 그 미래 전략 네트워크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기획재정부의 그 미래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민간위원분들이 19분 계십니다. 19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최재천 위원장님과 함께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그 논의를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논의의 경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상당히 행복했고요. 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어떤 논의를 해왔고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또 내용을 정리해 왔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이루어질 미래 전략 포럼 그리고 미래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들이 더 심도 있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참고적인 그런 사안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그죠? 시작부터 별났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시작부터 별났다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통섭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뭐 전파를 하셨던 위원장님인데 사실은 전공은 생물학자죠, 그죠? 생물학 하신 분이 볼 수 있는 경제학 관점에서의 어떤 시야가 얼마나 넓으실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주 시작부터요 중장기 전략을 논하는 위원회 자리가 생물학자를 위원장으로 해서요 공동위원장을 해서 19명의 위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예, 그 중에서 특이하게 경제학자는 4명뿐이었고요 저 같은 공학을 한 사람도 있고 자연과학 한 사람도 있고 또 철학을 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도 계셨고요 환경 도시계획 교육복지 벤처 또 북한 전문가도 계셨고 언론 또 경영의 일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가 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첫 모임에서는 의아스러웠습니다만은 예,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모임에서 예, 손을 붙잡고요. 우리 다 같이 단결해보자 하는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예, 통섭으로 시작된 예,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통섭이라고 하는 걸 제창을 하셨고 아마 한국에 소개돼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예, 알려진 그 계기가 된 것은 최재천 그 교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영어로는 컨실리언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과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그 교감, 교류 또는 이해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런 그 워크샵을 하면서 각자 다른 전공 분야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가기를 또는 원하는 그런 판단을 처음 시작 때는 갖고 계셨었죠. 예, 우리 먼저 통섭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모든 것들을 대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자 하는 예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예, 우리 의원들과의 통섭이 바탕이 되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전략위원회가 이런 안을 포맥하고 있는데 국민적인 컨센서스, 예, 국민적인 합의를 어떻게 도출을 해서 다 함께 대한민국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컨센서스를 이룬 방향 하에서 미래 전략을 같이 고민하고 끌어가 보자. 이런 합의에 어떤 그 정신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는 거였고요. 이걸 통해서 또 아울러서 미래 세대의 통합을 한번 통섭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로 예, 최재천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의 통섭의 여정은 사실은 이 8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를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토론 방식은 무제한 토론으로 하는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1차가 예, 무개원이라고 하는 예, 의미가 있는 우리 아, 전통적인 그런 그 실학사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장소에서부터 열린 공간에서 시작이 됐고요. 다양한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해보자 해서 예, 올해 1월 31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걸 하면서 어떤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요. 교육, 문화, 사회 정책 분야까지 정말 흥겹게 예, 경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논의한 8차례 논의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 발제 내용과 또 모든 사람들이 토론한, 전문가들이 토론한 내용을 빠짐없이 다 예,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기록을 정리를 해서 언젠가는 우리 같이 국민적인 예, 통속과 수기를 통해서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우리의 논의의 시작은 이제 이렇게 예,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바쁘신 분들이 내주셨습니다. 오후 내내 그, 예, 쉬는 시간 없이 화장실도 각자 알아서 가시고요. 하면서 예, 정말 격이 없이 토론의 원칙은 저기 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했습니다. 오늘 종합 정리를 해서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될까. 이 많은 우리가 토론했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걸 20분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공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 이런 대주제. 자, 첫 번째 핵심 대전제는요. 전략국가 한국 그리고 경제 사회 통일 두 번째 대전제로서는 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예, 생산성, 환경, 국토, 창업 생태.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의 정체성, 미래 교육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의 경연을 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 삶의 질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생산성 혁신 전략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 중장기 전략, 미래 전략 포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었죠. 타임즈에, 예, 저 어린아이는 142세까지 살 것이다.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예, 우리 청년들은, 예, 미미미 제너레이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으로, 예, 우리와는 다른 또는 새로운 인류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첫 모임 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예,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제의 과정 속에서 논의의 과정 속에서 계속 제기됐던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국민소득 3만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 말은 즉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과 같은 구조와 시스템, 의식으로는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5만 달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느냐. 즉, 지금이 내일보다 더 나아질까? 예,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려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 사회 정책의 경로 전환, 예, 그리고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이분이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전략적 진보는 가능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요. 최진석 교수님이 권명원 원장이시죠. 이분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참 탁월한 첫 번째 발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의미는요. 보수 진보의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전략적 진보는 가능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발제를 하면서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경제학으로 있는 중장기 전략이랄지 사회 정책의 경로 전환은 가능한가,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주제들이 처음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요. 최진석 교수님의 철학적인 화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가 그날 종일 이루어졌고요. 그 논의 속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계속 어젠다로 도출이 되면서 후속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전제, 두 번째 대전제, 세 번째 대전제로 말씀드리는 이 정리된 부분은 1차에서 8차까지 순서적으로 되었던 발제 내용을 순서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1차에서 8차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짜집기를 하고 흐트모여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전제로 다시 리어레인지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진보는 무엇이냐, 진보는 무엇이냐. 예,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셨는데요. 참 공감을 하는 거죠. 전략국가,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전술국가에서, 전술국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경제, 조금 더 나은 성장을 벌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자, 지금부터는. 어차피 저성장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고칠 수 없는, 우리가 힘써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최진석 교수는 말합니다. 전략국가는 변화를 스스로 주도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 우리만의 고유한 세계, 우리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지금은 한번 되짚고 찾아봐야 될 때다 하는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입했던 1등 추구에서 벗어나서요. 문화와 철학이 접목된 인류로의 그런 전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아젠다를 넘어서 새로운 그런 아젠다로 가야 된다라고 함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우리 참여하신 19분의 위원님들끼리 아젠다를 찾는데 굉장히 머리를 썼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역시 그 논의 내용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분야를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타 전문 분야도 이해하면서 폭넓게 서로 8차까지 가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윤동영 박사님은 경제학으로 있는 중장기 전략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생활해 오신 분이죠. 예, 독일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경제학을 하는 관점에서 윤동영 박사님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혁신 성장을 도약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중진국의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건가, 벗어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발제를 해주셨고요. 거기에서 많은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토론 과정에서 많은 반론을 제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의 발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고요. 토론을 과정을 거쳐서 그 발제에 대한 수많은 반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합의점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통된 인식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주 박사님은요.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우리 청년기하고 중년기에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도표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의 경로전환이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능동적인 변화를 주도하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 팩터냐, 변수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연구원장님께서요.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 우리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갈 것이냐,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이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우리 구인혜 교수님이 모두가 존재하는 포용적인 관점에서의 사회 복지를 어떻게 더 실현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발제의 데이터보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불평등의 그 정도가, 체감하고 있는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하지 않나, 인식의 정도가 심한 사회에 살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가 있지만 또 사회현상의 변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미리 예측을 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제 있고 나서요. 두 번째 대전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또는 국토의 설계를 그리고 또 사라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서 창업 벤처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장 혁신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갈 건가 하는 성공 스토리를 우리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조영태 교수님이 정해진 미래라든가 또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은영 교수님께서 역시 생산성 관점에서 여성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에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중요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비관론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세계의 열쇠로 우리가 풀어가 보면 좋겠다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시죠. 대한민국의 환경 분야,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구 전체의 문제죠. 온난화에 관련된 문제, 온실가스 배출, 그래서 긴 안목에서 더불어 사는 이 지구촌에서 환경이 새로운 우리의 도전 과제고 또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우리 지구 생태계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재환 교수님은 굉장히 탁월하신 그런 도시계획의 전문가인 것을 제가 이 발제를 보면서 깨달았는데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아주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쓴소리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토계획을 어떻게 가야 된다.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에 도시가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전 세계 글로벌 도시 간의 경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결론은 정체성은 아직도 없다.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글로벌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순응해왔고 적응해왔다. 그게 하나의 정체성이었다. 글쎄, 근데 그 외에 다른 그 많은 것들이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일까? 발전된 우리 한국만의 정체성.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알아봤냐면 여기 안병영전 교육부 장관님께서요.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한국을 본다. 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지수가 높은 나라, 북유럽을 많이 보고 배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 오스트리아에서 10년 가까이를 사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가 강소국가이면서 제3의 길로 가면서 굉장히 혼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이념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그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은, 제도와 문화로 성숙시켜 나가서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유럽에서 탄탄한 그런 국가로 문화적으로 성숙된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천식 박사님이 한국은 과연 얼마나 선진국인가. 성장도 실패한 것 같고 배분도 실패한 것 같고 아주 그냥 무서운 얘기로 화두로 그래프 한 장으로 딱 던지면서요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굉장히 경제학자답게 굉장히 예리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언론에서 좀 접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도 많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는 미래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것은 그래도 결국은 결론은 교육이었고요. 한국 공교육의 붕괴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의 현 주소를 바르게 보고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결론은 수업식 기간 긴 시간을 이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또 다 예측하시는 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라 같은 몇 가지 가능성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긍정적인 패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우리가 미처 못 깨달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보고요. 예, 직능원에 계신 김영만 박사님께서 특히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의 시대를 맞이해서 예, 평생 우리가 이제는 학습을 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예, 우리 순수한 교육이 아니고 직업 교육 훈련을 아우르는 예, 우리나라 인력 개발에 관련된 예, 장기 플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에서 이제 미래 사회를 가기 위한 준비를 제가 이제 발제를 해드렸는데, 예, 이걸 모든 걸 통합을 해보고 나니까 뭔가 마음 한 구석에 빈 구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한 구석을 무얼로 채울까를 고민하던 도중에 예, 우리 최재천 위원장님께서 프롤로그에서 예, 그 부분을 채워주셨고요. 예, 죄송스럽게도 예. 에필로그를 제가 맡아서 예,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나머지 빈 부분을 채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섭이 합의 전략국가로 가는 길이다. 예, 아, 합의로 국가 어젠다를 만든 넬슨 만델라의 남아공 사례. 30년 전에 남아공은 시나리오 싱킹을 해서 이념과 갈등과 인종의 갈등을 해결하면서요. 예, 합의를 이끌어내는 예, 공론화에 굉장히 그 좋은 사례를 남겼다는 것을 예, 그 몽콜레르 컨퍼런스라고 하는 유명한 컨퍼런스 사례를 주시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어떤 조급한 공론화의 위험을 넘어서 예, 10년 후에 예, 우리 국민의 합의, 정책, 특히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지기로 바뀌는 정권 에서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긴 안목으로 정책적 합의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긴 안목으로 정책 일관성이 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예, 소신껏 그런 걸 해보자 예,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에필로그에서 사실은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갈 한국에서 그 척도와 나침반 이제 저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을 뭔가 좀 정책을 할 때 근거 기반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부분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삶의 질, 사회적 가치, 이런 그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척도를 우리만의 고유한 것들, 선진 각국에서 해왔던 또는 OEC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왔던 것들 지표가 있지만 그 지표에 같이 합쳐서 우리가 정책을 일관성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근거 기반 정책에 관련된 어떤 그 무엇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활성화를 위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가야 되는 이런 통섭의 어떤 그 워크숍 또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미래전략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길을 지금 더 줄기차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시즌 2019 올해 제안을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지난번 이제 회의 때 이제 아마 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미래전략 포럼과 미래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주제로 해서요 이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제안은 거기에 바탕을 둬서 중장기 비전하고 정책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1차 년도 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정제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안 3에 있는 것처럼 전 국민과 국민 의견 수렴 확대 창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제안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미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미래 연구 과제를 위한 공동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스몰 앤 딥데이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그 괴물투수가 있습니다. 류현진이요. 괴물투수인데요. 엊그제 언론에 난 보도에 데이터,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가 어깨를 다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상대방 투수의 데이터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걸 패턴하고 그걸 구조화시켜서 자기가 건강해서 회복된 다음에 역시 상대를 대할 때 이제는 두렵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는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현진 투수가 지금 계속 승리 가도록 가고 있는 게
역시 데이터다. 그리고 분석이고 패턴이고 구조화에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 미래전략 포럼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데이터화를 해서 패턴과 구조를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 오늘 저에게 이렇게 예, 귀한 발제의 시간을 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기계공학이지만 예, 평생 직업능력 개발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입니다. 예, 그럼 예, 끝까지 예, 조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재정의 역할인데요. 삶의 질은 올해 우리 중량기 전략위원회에서의 그 중요 토픽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발제에서 들으셨겠지만 각 분야별로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 있게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통섭의 관점에서요. 이제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재정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무엇일까 하는 그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에 관한 그 연구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계청에서 2011년부터 이미 8년째 삶의 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지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1년 동안 논의됐던 각 분야별에 대한 깊이 있는 그 고민, 그리고 이미 개발된 여러 지표들을 놓고 정책으로 전환을 하려면 일종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책 좌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좌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두 번째 주제는 지금까지의 삶의 질 지표는 OECD 지표를 포함해서 나열식입니다. 여러 분야에, 예를 들어서 OECD 같으면 11개 분야에 35개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식 지표는 정책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지지해야 되는데 나열식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청에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주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이 GDP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GDP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지표는 같이 공개하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저희들이 그 비만 문제를 고민할 때 몸무게를 얼마입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75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거의 GDP가 그런 수준입니다.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하나의 숫자만 제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정책의 오류를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75인데 키가 뭐 185니까 뭐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하려면 두 가지 현재 지금 그 의학계에서는 BMI, Body Mass Index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삶의 질 지표도 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복합 지표, Composite Index를 씁니다. OECD 자료가 좋기 때문에 32개 지표를 녹여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가장 그 정책의 활용도가 높다는 식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정책 분야에 한 20, 30년을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은 BMI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본인의 키하고 본인의 몸무게 두 개 숫자를 제시한 다음에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개별 지표 곤란하고요. 나열식 지표 곤란하고 복합 지표 곤란하고 저는 복수 지표 관련된 것으로는 복수 지표를 제안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책 단계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그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발표하자는 그 GDP를 발표할 때는 한국에서 발표할 때는 GDP 몸무게만 발표할 게 아니고 키를 같이 발표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전혀 훌륭하지 않으시고요. 남들 10시간 일해서 만든 거를 20시간 일해서 독일에 우리가 1.5배를 일하고 있습니다. 그 1인당 GDP 자랑할 게 전혀 못 됩니다. 그냥 남들 잘 때 계속 안 자고 일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는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필요하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GDP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 기준이고요. 그다음 가격 기준이고 제약 요격의 가치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건 다 빠집니다. 환경, 생태계, 가정. 이 가정에서의 생산 문제는 GDP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엄마들이 아이들 집에서 키웠던 부분을 GDP로 넣지 않아서 지금 엄마들이 밖에 나와서 일하면서 시장 가치가 올라갔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엄마들이 집에서 키웠던 부분이 다 GDP에 반영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텐데 그 부분 다 빼는 바람에 무지무지 성장했는데 왜 불행한가에 대한 이 가게에서의 그 생산은 상당히 중요한데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자산 보관한 부분은 GDP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GDP는 뭐 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3회질 반영 못하고 단기적인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건데요. 뭐 경제학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졌으나 가격은 효용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가격은 굉장히 높고 물의 가격은 굉장히 낮다는 것은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용가치, 사람들이 느끼는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P는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 경제학계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인데요. 예를 들어 3명이서 생산한 다음에 99를 생산한 다음에 한 사람이 91 가져가고 나머지 두 사람이 44 가져가는 경우와 세 사람이 각각 33, 33, 33 가져가는 경우가 둘 다 GDP는 99인데요. 그 다음에 1인당도 같고요. 이 두 개를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숫자에서는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91과 44가, 33, 33 생산가 같게 지금 정책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지난 40년 동안 경제학계를 지배했던, 그것이 경제학계를 지배했던 단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드는데요. 91, 44가 33, 33과 같냐 틀리냐와 같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이야기처럼 나쁜 게 없다. 이것처럼 해악을 주는 게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피케티가 2004년에 쓴 책에는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치하다. 어린애와 같다. 수학과 장난치는 어린애와 같다는 아주 그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 표현을 쓴 이유는 이 분배를 경제학계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이분의 주장을 완벽하게 흐트러버리고 싶었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성공했던 이유는 수학에 관한 피케티만큼 잘하는 학자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제학회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피케티가 얼마나 센 수리 경제학자인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케티가 수학으로 분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유치하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1인당 GDP 또는 총 GDP만을 이야기하는 거가 상당히 그 깊은 내막이 있다. 경제학계에서만 보자면요. 그래서 이제 3위제 지표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유럽도 거의 유로피안 커미션 그 행정구조에서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GDP and Beyond를 했었고요. 뉴질랜드는 흥미롭게도 며칠 전에 Quality of Life Budget을 아예 버짓 이름을 삶의 질 예산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계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 지표를 이미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2018년에도 이렇게 돼 있다고 통계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미 2011년에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GDP로는 곤란하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 문제, 사회 활력 약화 문제, 사회 통합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건 자꾸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분야가 그 몇 개 분야입니까? 다섯 개, 아홉 개, 열 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건강, 교육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현재까지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개발된 삶의 질 지표의 OECD 방식, 한국통계청 방식, 그리고 뭐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대부분 나열시키거나 아니면은 캄파지 인덱스, 복합지표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복합지표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학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복합지표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리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이 GDP를 이해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은 GDP라는 한계 숫자를 발표를 딸랑 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딸랑 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럴 때 그럼 뭐 어떤 지표를 그러면 같이 발표하고 아까 몸무게 키는 너무 명백한데요. 어떤 지표를 같이 발표하고 이제 고민입니다. 아까 11개 분야 35개 지표를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GDP 발표할 때 무엇을 같이 발표할 것인가는 선택 문제인데요. 그 선택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정교하게 했던 연구가 스탠퍼드 대학의 뭐 그 찰스 존스 그리고 클레노 교수가 했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에 뭐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IMF가 2017년에 그 결과를 그 모형을 그대로 써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네 개 정도가 그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러니까 삶의 질에 대해서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소비, 그러니까 GDP가 다 소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가, 그 다음 불균등 지수인데 소비와 여가 불균등 지수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은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변수인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저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GDP와 함께 근로시간하고 불평등 지수는 좀 같이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우선 이 워낙 그 유명한 연구니까 그 소개를 좀 해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 저 표를 한번 보시면 프랑스하고 미국만 제가 얼른 보여드리면 상대 비교입니다. 미국이 100일 때 프랑스의 1인당 GDP는 2007년 기준입니다. 67.2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수학적인 이거는 굉장히 제가 단순하게 표현했고요. 수학적인 그 과정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가 변하는데요. 기대 수명 부분에서 프랑스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한 11점 정도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소비는 그 GDP가 낮을 뿐더러 소비도 역시 낮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다시 11점이 깎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GDP랑 관련이 많은 거죠. 여가 부분에서 한 6, 그 다음에 소비 불균등 부분에서 이제 평등한 사회니까 8, 여가 부분 10에서 91.8 정도가 최종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쭉 모든 나라를 통해서 보시면 한국, 그 제가 화살표의 원점에 한국이 있고요. 이 선이 지금 이제 쭉 마지막 따라가 보시면 United States가 있습니다. 저 미국이 이제 그 X축과 Y축 보면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X축은 GDP, Y축은 방금 계산한 삶의 질인데요. 이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역시 GDP가 올라가면 삶의 질 올라간다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GDP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런데 GDP만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을 놓친다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 중요한 것이 이 Y축인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한번 보시면요. GDP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높고요. 반면에 삶의 질은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GDP 올라가면서 삶의 질은 그다지 올라가지 않고요. 반면에 프랑스를 보시면 X축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Y축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이 프랑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그 GDP를 올리면서 삶의 질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미국보다 GDP가 올라가면 삶의 질을 확 따라잡는 나라고 한국은 미국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싱가포르형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유럽형, OECD형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축으로 계속 그 가면서 삶의 질은 그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갈 건지, 왜냐면 GDP를 올리면서 훨씬 더 허덕이게 되거든요.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서라도 GDP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GDP를 올릴 때 드는 그 소모적인 힘을 덜 들이면서 좀 더 형편한 사회, 그리고 좀 더 여가를 갖는 사회로 갈 것인지가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숫자가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 한국을 보시면요. 여가 부분이 그 아주 뭐 심각하죠. 예, 우리나라는 거의 뭐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77.8인데 예, 80 정도 해서 기대 수명 부분에 상당히 그 가고 있고, 불평등이 숫자가 높은 게 안 좋은 건데, 저희들 숫자가 불평등 숫자가 지금 그 미국보다 낮지만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말씀드리면,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언론은 한 번씩 그 상황을 저희들이 보시면요, 노인 빈곤율, 뭐 노인들 자살이 2등과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그 GDP만을 계속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그냥 빈곤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되는 분들이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족과의 연락 끊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최근에 엄청나게 그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빈곤하고 아주 삶의 질이 열악한 65세 이상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자살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미세먼지만 뽑아냈습니다만, 미세먼지도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삶의 질 지표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최악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저 독일이 지금 1356시간이고, 일본이 1710시간인데, 한국이 2024시간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지금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정책에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경제 통계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경제 통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때그때 준비되는 대로 그때그때 각 분야에서 하나씩 발표하는 방식은 혼동스럽다. 관련된 지표 두세 개는 모아서 발표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저는 GDP 발표할 때 근로시간을 같이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키와 몸무게처럼 GDP와 근로시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제시, 그래서 이제 워라벨 지표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 분배 지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니 계수 정도는 안 됩니다. 이게 약간 겉도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예 국민계정, 이게 원래부터 이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내셔널 어카운트를 원래부터가 공식화하는 그 노력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디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환경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DP를 그 발표할 때 관련된 지표, 나열식으로 가지 말고 관련된 지표는 같이 발표하는 어떤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고, 이 관련된 지표는 선택입니다. 국민들이 이 순간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표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조정도 그랬고, 재분배도 그렇고, 시장 실패도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선택,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GDP 일변도의 생각에서, GDP의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이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행복감을 느낍니다가 전달되지 않는 한, 저는 무조건 단순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자체는 국민들의 수용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한국이나 일본은 그 과로사를 약간 미화하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가져가는 것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경제 통계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때그때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는 방식에서 관련된 지표를 모아서 설명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